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스무녀 오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무녀 오건. 안녕하세요, 스잘남 고태현입니다. 네, 와. 저희가 벌써 세 번째 수업이에요. 네, 그러네요. 영상이 이미 올라갔는데, 네네. 영상 보고 주위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재미있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네. 시간에 네. 대모님 화나고 끝났단 말이에요. 아, 네. 오늘은 절대 화를 내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오늘은 그래도 잘 하도록 제가 연습을 좀 하긴 했는데 네. 오늘도 잘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절대 화를 안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그럼 대본이... 저번 주도 화난 게 아니지만 저번에도 화난 게 아니지만 이제 목소리가 커지지 않도록 아... 좀 이렇게 신경을 쓰려고요. 오늘 고감독님 화 안 내기. 네. 그러면 오늘 배울 종목이 어떤 거였죠? 오늘은 베이직 쇼턴을 저희가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직 쇼턴을 그럼 올라가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자꾸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 자, 슬로프로 이동 하시죠. 이거. 이거 이제 계속 하는 거죠, 이거? 오늘은 어떤 걸 배울까요? 오늘 어떤 걸 배울까요? 오늘 어떤 걸 배울까요? 저희 오늘 베이직 쇼턴 나간 날이죠? 네. 네. 근데 이제 베이직 쇼턴을 하고 잘 되면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스탠다드 쇼턴까지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네. 하시는 거 봐서 쇼턴 같은 경우는 다운 항소 표체풀 준비를 미리 하고 F가 동시에 체킹하고 다음 턴을 바로 진행을 하는 포체킹 타이밍도 조금 달라요. 네. 아시겠죠? 네. 근데 그 탑엔테일 하중은 네. 그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쇼페럴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중하는 타이밍은 스키가 업하면서 아래쪽으로 떨어짐과 동시에 하중을 해줘서 네. 탑엔테일 회전을 만든다. 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바로 진행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게 나오면서 자, 일정하게 업, 다운, 업, 다운 하면서 탑이 내 몸 안으로 회전을 하죠. 업. 자, 상하 움직임을 리듬 있게 다운 하면서 펄쩍 나가고 다운, 업, 다운, 업. 자, 탑이 조금 더 회전할 수 있게. 자. 턴을 하고 하중 다운을 시작했을 때는 분명히 바깥쪽 다리에 힘을 쓰고 계셨는데 네. 턴 마지막에는 약간 몸이 안으로 힘이 안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자꾸 나시잖아요. 아, 네. 스키의 탑이 계속 몸 안으로 들어와서 마무리 동작이 어떻게 나와야 되나요? 아까 부츠가 네, 명치가 부츠를 네, 덮는 느낌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네, 네,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이 정도 경사에서 연습하기 좋은 의욕 동작이 하나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텐데 스노우 플라우 자세에서 상하 움직임 하면서 바깥쪽 다리 탑엔테일 피보팅 하는 연습을 이 정도 낮은 경사에서는 정말 하기 좋은 의욕 동작이거든요. 여기서는 의욕 동작을 하면서 저쪽 이제 경사까지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 구부러짐을 만들면서 다운, 업, 다운. 포체킹 해야죠. 다운, 업, 다운. 자, 다리를 밀어내려고 하면 안 돼. 발목으로 내가 하중하면서 발목을 쓰면서 탑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자, 밀어내면 안 되고 다시 회전. 다운, 업, 다운, 회전. 다운, 구부리면서 다운. 이거 봐, 잠깐만.
와, 방금 완전 높였죠? 자, 대부분의 분들이, 잘 보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자, 상체 고정해서 마무리 시켜놨죠? 업해. 업을 하고 나서, 여기서 내가 턴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내가 약간만 내 중심이 턴을 하려고 다운 하면서 이렇게 약간만 안쪽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턴이 절대 안 돼요. 내가 다운 끝나고 업을 할 때 스키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쪽 다리에 하중이, 벌써부터 하중 할 생각을 내가 미리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다운 끝나고 업 했으니까 내가 왼쪽 턴. 하중 해야지 하고 미리 생각하고 계셔야 돼. 네. 핸드폰 들어왔어, 핸드폰! 이쪽, 이쪽, 이쪽. 저 주세요. 항상 네. 스키 타실 때 네. 주머니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핸드폰을 주셨는데, 네. 좀 많이 젖어가지고. 아, 예. 네. 네. 우리가 응용동작으로 약간 상체를 아래쪽 방향으로 폴을 이렇게 잡고 네. 가로를 만들어 놓고 딱 고정하게끔 만들어 놓고 자꾸 이렇게 부추 쪽으로 다운을 해주는 거죠. 다운 네. 하면서 다시 업 할 때 다시 앞으로 해주고 다운 할 때 다시 폴이 아래쪽 부추 쪽으로 가주면서 그렇죠. 가운데가 자 인사 이게 상체만 이렇게 숙이면 안 되고 다운 같이 해주면서 아~ 내려가죠. 그렇죠. 예. 네. 그럼 여기서 이제 피벗팅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네. 자 엣지를 이렇게 걸어놓지 않고 이렇게 엣지를 풀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인사를 하겠어요. 넘어질 거 뻔히 다 아는데 네. 그죠? 그러면 내가 나도 모르게 엣지를 걸어놓고 아. 브레이크를 걸면서 이렇게 인사를 할 거라는 거죠. 네. 이 응용 동작만 해도 네. 네. 그렇죠. 다운, 업, 그렇죠. 그렇죠. 오, 잘한다. 내려가야 할 목적지를 정해놓고 출발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목적지를 정해놓고 여기서 변함없이 이렇게 다운되고 다운되고 업되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게 더 이쁘게 보면서 이렇게 턴이 어색해 이렇게 돼요. 왜 안 된다고요, 절대로. 쇼턴을 정말 잘 타고 싶다면 네. 하루 종일 이거 응용 동작만 하고 네. 마지막에 집에 가기 전에 한두 슬로프만 숏턴을 해보면 분명히 변화가 된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방금 하신 동작을 같이 연습해 주세요. 이렇게 어색하다고요? 지금 아이들이 게이트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나중에 카빙 연습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게이트 훈련을 저희도 할 겁니다. 내일 내기 내려온다. 조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렇게 완전 어렸을 때부터 지금 게이트를 타고 있잖아요. 네. 일단 스피드에 대한 겁을 일단 아이들한테 없애주고 이 게이트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지금 저렇게 타는 아이들 있죠. 네. 1, 2년 뒤면은 날라다녀요, 애들이. 네. 오, 저렇게요? 네. 그 애가 저렇게 컸어요. 대박. 지금 이 중학교 중학생 선수인데, 네. 이렇게 작았던 아이가 저렇게 커가지고 지금 와. 엣지를 이만큼 세우면서 애들이 날라다녀요. 와, 멋있다. 네. 그러니까. 자, 봐봐. 저쪽 게이트가 지금 딜레이 구간이 게이트가 형상이 꺾였거든? 게이트가 딜레이 구간이 좀 꺾어놨잖아. 그러면은 딜레이 구간이 꺾여놨으면 저 위에서부터 애들을 걸어놓고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괜찮으세요? 네. 네, 지금 계속 스키를 이렇게 다리를 딱 붙여서 타시려고 자꾸 이렇게 스키를 툭툭툭 치시면서 다리를 계속 모으려고 하는 동작 때문에 스키가 엉키죠? 그리고 엉키고 뒤로 빠지고 안쪽에 실리고 최악이에요.
하기네요. 저 쓰리 콤보 다 하시네. 비스 하면 안 되는 쓰리 콤보 다 한 번에 하셔. 이 부츠 부딪히는 것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마지막까지 회전, 회전. 그렇지. 오, 잘하셨어요. 오늘 쇼트를 배워봤는데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아니, 저는 쇼턴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지금까지 뭘 타고 있었던 거죠? 이거는 조금 너무 하이텐션이죠. 아, 그러니까 이 쇼턴이 네. 아직 연습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네. 오늘 눈도 너무 네, 푸석해서 안 좋았고 눈 좋은 날 연습하시면 진짜 오늘 타신 거하고 느낌 완전 다르실 거예요. 아. 네. 저희 구독자 여러분도 저와 함께 우리 부츠 덮기 그리고 스노우 플라워 포지션에서 쇼턴 하기 연습하시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모르겠어요. 오늘 세 번째 강습은 잘 마무리했고 아직 좀 쇼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레벨 2로 가기 위해서 조금 더 반복 연습이랑 조금 더 뭔가 발목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번에는 탑 앤 테일 슬라이딩 하면서 피버팅이 잘 안 됐는데 오늘은 그래도 오늘도 잘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기 때문에 뭔가 발전 가능성을 봤죠. 네. 아까 저기 탈 때 말씀드렸던 게 영상으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뭔가 자꾸 기술이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자꾸 너무 침울해 있거나 너무 다운돼 있는 모습이 자꾸 보였기 때문에 뭐 스키도 기술도 중요하고 레벨 2도 다 중요하지만 일단은 좀 재미있게 즐기면서 탔으면 좋겠는 거? 네.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계속 이렇게 스키 타고 나서 레슨하고 수업하고 나서 이렇게 인터뷰 영상을 항상 찍는데 계속 이 옷을 입으라고 좀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 조금 이거 말고 좀 더 멋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사실 제일 두려워하는 종목이 쇼턴이었어요. 쇼턴이어서 쇼턴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많았는데 그 두려움을 떨치려고 연습도 좀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잘해야 된다는 강박이 좀 있어서 그게 오늘 더 방해가 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패러렐을 탔을 때보다는 쇼턴의 감을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쇼턴을 탔던 것보다는 조금 더 알았던 느낌이었어요. 아, 오늘 마음처럼 내 몸이 안 되니까 그게 멘탈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감독님이 캐치를 금방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가 배우는 입장인데 제가 이렇게 아무래도 다운돼 있으니까 감독님이 되게 노력해 주시고 하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즐기면서 우리가 타려고 스키를 타는 건데 지금 좀 자격 시험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서 그런 거에 대한 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자격증 시험보다는 좀 즐기는 데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감독님도 함께 즐겁게 스키 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그래도 열심히 연습해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 좋아요 눌러주세요.